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졸리는 따저와 알저의 아지트를 칠 때 뜻밖의 상황이 발생되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80명이 마적대가 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는 짱졸린이 세워둔 계획을 이탈해서 아주 치명적이었었는데요. 왜냐하면 이 도망간 놈들이 위한테 찾아가서 고자질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세워놨던 전략들이 모두 다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위가 이 대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짱졸린은 탕알후를 보고 100명이 쪼자며 용사들을 거느리고 그 위를 막아나서라고 명령했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위는 자신이 모든 군사인 2,000명을 동원하여 나왔는데 짱졸린은 과연 이걸 예측하지 못한 거였을까요?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. 짱졸린과 탕알후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만의 비밀병기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들이 비밀병기는 바로 지형이라고 합니다. 위 아지트에서 이 따조의 아지트로 가려면 무조건 이 꼬이먼관이란 곳을 지나야 하는데요.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저승길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지형을 보게 되면 이 따조 아지트 쪽이 엄청나게 높고 위 아지트 쪽이 엄청 낮았다고 합니다. 하여 군사적 가치로 따지자면 이 따조 쪽이 매우 매우 유리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로 이 올라오는 도로까지 엄청 좁았다고 합니다. 이러한 하늘이 내려준 좋은 조건이 있었기에 이 위인은 자신이 모든 보물들을 이 따조의 아지트에 보관한 거였었는데요. 만약 누군가 위를 치려고 하면은 먼저 그의 아지트부터 작살내겠죠. 만약 위가 힘이 안 되어서 이 아지트가 적들한테 점령당해도 곧바로 대군을 끌고 이 따조 아지트로 몰려가서 방어를 하게 되면 훈리를 도모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러한 위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실제 상황은 이 따조의 아지트가 먼저 털리고 자기가 위쪽 방향으로 올리쳐야 하는 처지가 되니 말입니다. 야, 이게 얼마만에 펼치는 전투야. 어? 막 두근두근 거린다. 야, 야들아, 다들 은폐를 잘하고서 어디 한번 신나게 죽여보자. 어? 탕아후는 아주 제대로 신이 나 있었는데요. 자, 여기서부터 500보를 빨리 걸어가서 이 폭탄을 묻어둬라. 이미 수많은 전쟁을 겪어온 탕아후는 이러한 매복전에서는 제일로 자신이 있었는데요. 야야, 그쪽에 매복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. 어? 탕아후는 그 한 명 한 명이 군사들이 매복한 위치를 다 그냥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는데요. 이어 다들 숨을 죽이고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위 일당을 기다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시각에 위 이쪽은 어떠했을까요? 그 도망쳐온 놈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위인은 뭐? 어디가 털렸다고? 왕하이스가? 그 따조와 알조의 나와바리가 털렸다고? 내일에 쳐 죽일 놈들 봤나? 그곳이 내 보물창고이란 걸 어떻게 알았다 그래? 야들아, 그곳은 절대로 점령당해서는 아니 된다. 전군을 집합시켜라. 당장에서 쳐들어가자. 위인은 뭐 이것저것 고민할 새도 없이 2,000명이 마적대를 총출동시키고는 제일 빠른 속도로 달리게 하는데요. 야들아, 빨리빨리 올라가라. 내 보물고가 털리면 너희들이 군비도 이제 없다. 들었니? 위인은 자신이 보물들 생각에 이 제정신이 없이 그 밑에 부하들을 막 재촉을 해대는데요. 그리하여 위 2,000명의 군사는 이 꼬이먼관에까지 도착하였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위한테 떠밀려서 올라갔다고 합니다. 빨리빨리 올라가라. 늦게 움직이는 놈들은 다 총살이라 이놈들아. 위는 이 밑에서 총을 탕탕 하고 쏘면서 위협을 하는데 그렇게 위 군사들은 이 허둥지둥하면서 한 절반쯤 올라갔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팡팡팡 하고 이 주위에서 폭탄들이 터지더니 위 수백 명의 군사들은 단번에 산산조각 나는 거였었는데 뭐야 매복이야. 뒤통수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매복까지? 내일은 비열한 놈들 봤나? 뭐더라니 계속해서 올라가라. 뒤에서 위 행동 대장들이 이 탕탕탕 하고 총질을 해대자 그 밑에 부하들은 할 수 없어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이 몇 발자국도 떼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또 탕탕탕탕 하고 난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어 뭐야, 그제야 올리다 보니 이놈들이 은폐를 너무나도 잘해서 이놈들 대가리는 안 보이는데 이 사면팔방에서 총알이 막 날아오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위 밑에 마적대 놈들은 이 쫄아서 더 이상 나서는 놈이 없었다고 합니다. 뭐야, 저 상대방 지휘자가 대체 뉘기야? 아니 무슨 매복작전을 이렇게도 잘한다니? 어? 야, 니 언아야! 위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하하하하
야, 이 배은망덕한 놈아. 내는 너를 이렇게까지 키워준 탕아후 형님이다, 이놈아. 어떻게 이제 슬슬 후회되기 시작하니? 뭐? 탕아후라 소리 듣자 위인은 더더욱 욱해나는데 다른 놈들은 몰라도 그 탕아후한테 져야 되겠습니까? 야들아 빨리빨리 진공해라. 저 탕아후를 죽인 놈은 내 백은만냥을 쏘겠다. 예? 백은만냥이요? 이 마적대 놈들은 또 두 눈이 시뻘개서 막 달려드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대체 이 상대방 탕아후가 되려 마적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매복하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요. 누가 나서면 피익하고 쓰러지고 또 뒤에서 나서면 또 피익하고 쓰러지고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하는 게 였었는데요. 그러자 위 부하들은 위 행동대장들한테 죽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 진공을 못하겠다고 아예 들어누웠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 군사들이 목숨을 바쳐 막 진공을 하잖아요. 하지만 위 부하들은 왜 이 꼬라지였을까요? 네, 왜냐면 이놈들은 그 군대들과 성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마적대잖아요.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신념이 있는 이 군대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? 그러자 위인은 이 울화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직전인데요. 야야, 우리 대포는 왜 아직도 안 오니? 어? 다들 빨랑빨랑 달려가서 함께 끌고 오라 이놈들아. 위인은 자신이 부하들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거 대포가 없이는 안 될 상황이었었는데요. 대포가 비록 전장에서 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디로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각에 짱졸린 쪽은 어떠했을까요? 탕아후가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고 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이 놈들이 보물 창고를 아주 그냥 깡그리 털어갔다고 합니다. 이어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팡팡팡 하고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짱졸리는 탕아후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쪼지하면서 온 형제 50명만 남아서 나를 따르고 다른 나머지들은 빨리 보물들을 옮겨가라. 짱졸리는 이 쌍권총을 빼들고는 친히 5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탕아후한테로 달려가는데요. 그러면 이 위 대포지를 받은 탕아후 쪽은 어떠했을까요? 놈들이 대포가 왔니? 이 적들이 대포 탄약들이 빗발처럼 떨어지자 탕아후의 군사들은 대뜸 사기부터 떨어지는데요. 그 시꺼먼 한밤중에 쾅쾅 하고 터지면서 이 흩날리는 불꽃은 흡사 검은 용 같았다고 합니다. 그들이 숨은 곳은 땅속에 파놓은 전문 구덩이도 아니고 그냥 건물 주위에나 큰 돌덩이 뒤에 숨은 거니까 이 수많은 사상자가 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. 하여 이들이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탕아후 형님 어서 철수하시 제가 엄호해 드릴게요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. 그 뒤에서 이 짱졸린이 친히 제일 앞에서 달려오면서 쌍권총질을 당당 하고 해대는 거였답니다. 네, 두목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감동받지 않을 부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탕아후의 반응은 아닌데요. 아이고 아우야, 여기가 어디라고? 너가 찾아와. 에? 내 걱정은 말고 너나 빨리 후퇴해라. 탕아후는 이 짱졸린을 뒤로 빨리 후퇴하라고 확 밀었다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탕아후 이놈이 워낙에 보통 사람들이 힘이 몇 배는 되는 놈이라서 그만 힘 조절을 못하고 마는데요. 그 짱졸린이 확 뒤로 밀친 게 이 짱졸린이 붕 하고 뒤로 날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주위가 너무나도 시끄럽면서 그들이 신경을 못 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그들 뒤에 낭떠러지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짱졸린은 탕아후한테 밀려서 그만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네, 이게 말이 되냐고요?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역기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그러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우야 아우야. 짱졸리는 탕아후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이 아래로 대굴대굴 떨어져 나가는데 하지만 될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된다고 이곳 낭떠러지는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쭉 미끄러서 떨어질 수 있게 사선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짱졸리는 이 쭉 미끄러 떨어지면서 나무 줄기들에 의해서 이 생긴 상처 자국만 빼면 온몸이 멀쩡했다는데요. 그러자 짱졸리는 대뜸 툴툴 털면서 일어나는데요. 야, 어떻게 하면 저 끝도 안 보이는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? 내는 참으로 天选之人, 즉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. 야, 짱졸리는 지 혼자서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자서 나가는데요. 하지만 어라? 그의 앞에는 이 대충 봐도 200명은 돼 보이는 마적대들과 수십 대의 대포들이 덩그러니 나타나는 거였었는데
그제야 짱조린은 알아챘는데 사실 짱조린이 위쪽에서 떨어진 게 이 밑으로 쭉 미끄러서 지금 위 마석대 뒤통수에 뚝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. 아하, 그러자 짱조린은 이 못 본 것처럼 하면서 뒤로 후퇴를 하는데요. 하지만 그걸 발견한 놈들은 야야! 거기 뉘기야, 어? 암구호를 대봐라!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. 네, 매개 군에서는 그 인원수가 워낙에 많으니 얼굴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하여 같은 조직이란 걸 증명하느라고 다들 매일매일 암구호를 따로 기억하게 만드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이 어떻게 위쪽이 암구호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? 짱조린은 휙 돌아서면서 이 쌍권총을 빼들고는 당당당 하고 날리기 시작하는데요. 그러자 여기 짱조린 패거리가 있다! 야들아! 저놈 잡아라! 이어 뒤에서 이 대포를 쏘아올리던 200명이 포병들을 모두 다 짱조린을 바라보는 거였었는데 어이구야 이거 잘못 건드렸네. 짱조린은 한쪽으로는 당당당 하고 날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뒷걸음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위쪽에 웬 한 놈이 또 눈이 엄청나게 밝아서 그 앞에 게 짱조린이라는 걸 알아채게 되는데요. 저게 짱조린이다. 야들아 저게 짱조린이다. 저 놈을 잡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. 어서 저 놈을 산채로 잡아라. 그러자 이놈들은 이 두 눈에 쌍불을 켜고는 빈손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짱조리는 당당 찰컥찰컥. 네, 이제 탄약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제 나 짱조린이 난세 인생도 이걸로 끝이구나야. 짱조린은 이 하늘에 대고 한탄을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는 마지막을 받아들이는데 그러자 위 포병들은 다들 이 짱조린을 산채로 잡아서 최고의 공로를 세우겠다고 침을 개개 흘리면서 달려드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때 저쪽 동북 방향에서 이 뜨그득뜨그득뜨그득 하고 말바꿈 소리들이 나더니 이 한무리 마적대들이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 이놈들은 모두 다 크고 우람진 흑마들을 타고 달려오는데 그 제일 앞에서 달려오는 놈이 제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. 딱 봐도 이놈이 이 대가리를 서는 놈 같아 보이는데 우통을 확 벗어버리고 오른손이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쥐고 왼손이 권총을 꽉 잡고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무서운 기세로 이 포병들한테 달려오더니 그 말두로 놈들 퉁퉁하고 쳐서 이리저리 날려보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말바꾸가 말발 뒤꿈치로 그 위 부하들을 콱콱 밟아놓기 시작하는데요. 이어 마적대 대가리 놈이 이 말 위에서 확 뛰어내리더니 총이 없는 놈들은 돼지잡이 칼로 콱콱 찍어버리고 그 총이 있는 놈들한테는 당당 하고 날려대는 거였었는데요. 네, 이 앞에서 지금 날아다니는 놈은 바로 인간 백종으로 불리는 간초시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간초시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? 사실 간초시는 저번에 펑링거를 이 할빈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하여 간초시와 지진춘 이 두 명은 이 펑링거를 할빈에까지 모시고 가서 러시아 놈들과 만났다고 합니다. 이 간초시와 지진춘이 이 짱조린한테 돌아가겠다고 하자 펑링거는 그 둘을 가지 말라고 바지 가랭이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을 따라서 이 큰일을 하고 싶은 그 두 사내의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간초시와 지진춘은 끝까지 팽개치고 이 단둘이 말을 잡아 타고 쩌우자묘에까지 찾아간 거였었는데요. 근데 이 주인장이 짱조린이 마적대를 이끌고 위를 치러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간초시는 무기들을 챙기고 당장에서 지원을 가겠다고 나섰는데요. 이어 아지트를 지키고 있던 짱조샹도 이 걱정이 됐던지 200명이 마적대와 200필이 준마를 파견하여서 그 간초시 뒤를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간초시는 이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말을 잡아 타고 달리는데요. 하지만 이때 저 멀리에서 보물들을 실어나는 마적대를 발견하고는 짱조린이 어디 냐고 물었다고 합니다. 이어 다 조지종을 다 듣고는 뭐? 아니 주인장인 짱조린이 퇴로를 막으러 나갔다고? 하긴 짱조린 어르신이 성격대로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. 네, 이래서 무조건 짱조린 어르신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겠니? 야들아 말을 재촉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자. 이랬자! 이어 간초시는 계속하여 200명이 마적대를 이끌고 한참 동안 달리고 달리는데 또 그 앞에서 짱조린이 마적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. 사실 요번에 만난 이놈들은 이 탕아후를 따라 퇴로를 막아댔던 마적대들이었었는데 하지만 위한테 격파되어서 각자 도망을 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 큰형님은? 큰형님 어디 있니? 간초시가 묻자 그 중에 한 놈이 대답을 하는데요. 아이고
짱조리는 어르신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. 당한 후 형님이 뭣도 모르고 뒤로 확 밀쳐댔는데 글쎄 그게 낭떠러지에 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? 짱조리는 어르신은 아마도 지금쯤이면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. 라면서 굽적굽적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당한 후가 밀어놓은 게 짱조리니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고?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.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겠냐 하겠지만 현실은 그러했다고 합니다. 아이 된다. 내는 못 믿겠다. 짱조린 어르신이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. 야들아 계속 가자. 간첩씨는 이 계속하여 아랑곳하지도 않고 놈들 아지트 방향으로 달리고 달렸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놈들 뒤통수 방향에서 당당당당 하고 총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간첩씨가 기병대를 이끌고 와본 거였다고 하는데요. 네, 탕아후가 전략적 작전에서 난 놈이라면 이 간첩씨는 근접전에서 아주 탁월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이 친히 대가리를 서며 이 포병들을 막 베어버리며 들어가자 그를 따르던 200명이 마적대들도 다들 사기가 올라서 미쳐대는데요. 야들아 놈들 대가리를 베어서 은이랑 바꾸자. 이 대가리 하나당 100은 20냥씩 줄게. 간첩씨 이놈은 독하긴 독했었는데요. 이놈이 얘기가 끝나자 바쁘게 그 밑에 부하들은 이 죽어있는 놈들이 대가리들을 베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는 그 대가리들을 자신이 허리 뒤춤에다가 이 주렁주렁 걸어놓고 다녔다고 하는데요. 이 위 지원군들이 막 달려오다가 이러한 광경을 구경하게 되는데요. 그러자 이 간첩씨가 이끄는 마적대들은 다들 해벌레 했다고 합니다. 니네 왔니? 다들 반갑다야. 어서 이쪽으로 오라. 니네 모가지도 다 내게다. 내 간만에 돈 좀 만져보자야. 어서 와라 이놈들아. 간첩씨 마적대들은 다들 허리 뒤춤에 이 대가리를 대여섯 개씩 달고 다녔는데 마치 궁중의 식인족들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러한 악마 같은 놈들이 막 달려들자 이 위의 부하들 다들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이 근접 전투에서는 간첩씨 군대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. 이 대장을 서는 놈이 제일 앞장서서 막 베어대면서 날아다니니 그 밑에 놈들이 사기는 아주 하늘을 찌르듯 했었는데 또한 이놈이 매번 작전에서 이 적들 대가리를 베어오면 백은과 바꿔주니 그 밑에 마적대들은 다들 미쳐 날뛰는데요. 매번 전투가 있으면 그들이 한몫 크게 챙기는 날이었으니 말입니다. 청나라 시기에 사람들은 다들 머리를 길러서 엄청나게 길거든요. 그러한 적들 대가리를 잘라서 이 머리채를 허리 뒤춤에 메고 다니니 그 어떠한 적들이 맞서서 싸우고 싶겠습니까? 간첩씨 마적대의 근접전은 그야말로 천하제일이었으며 나중에 탕알후와도 한번 맞붙게 되는데요. 그 난다긴다 하는 전신 탕알후도 간첩씨 군대와 맞붙고 당해내지도 못하고 후퇴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위 지원군이 후퇴하자 간첩씨는 그제야 짱조린한테 인사를 올리는데요. 어르신 간첩씨가 왔습니다.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. 그러자 짱조리는 비록 간첩씨 마적대도 자기 부하들이었지만 그렇게도 끔찍하였다고 합니다. 네 오늘 간첩씨 덕분에 또 목숨 하나를 건지게 되었네 그래. 참으로 고맙소. 그리고 이놈들이 대포들은 끌고 가서 우리가 쓰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 쫓아온 놈들한테 금방 잡히게 되겠지? 아쉽지만 확 다 불질러 버리기요. 말 그대로 짱조리는 이 대포들이 너무나도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놈들이 대군이 쫓아올 테니 그러면 대포고 뭐고 목숨도 위태로워질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놈들한테 그대로 남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확 불질러버렸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조리는 인간백전 간첩씨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무사히 아지트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과 위의 사이 전쟁은 이제야 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 어떠한 생생한 전쟁들이 연출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